태양군이 올해 농업기계 순회 수리 교육을 대폭 확대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태양군 농업기술센터 명만식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올해 농업기계 순회 교육이 지난 1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운영 계획부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태양군의 농업기계 순회 수리 교육이 올해 대폭 확대 운영됩니다. 기존에는 한 개 팀으로 진행하던 순회 교육을 올해부터 두 개 팀으로 늘렸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해 93개 마을보다 많은 160개 마을을 올해 찾아갈 계획입니다. 지난 11일 안면읍 창기 오리에서 첫 교육을 진행했고 순회 교육은 11월까지 진행됩니다. 태양군에서는 기존 5톤 탑차 외에 3톤 탑차를 추가 도입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올해 확대 운영에 나섰습니다. 수공구 및 전동공구 등 200여 종의 공구를 준비하고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소모성 부품을 다소 확보하는 등 효과적인 교육 추진에 나설 방침입니다. 네, 마을로 찾아간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특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순회 교육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은 전문 수리 기술을 보유한 직원이 마을을 순회하면서 경운기, 관리기, 예초기, 동력 살분무기 등 소형 농기계 수리 방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만 원 미만의 부품은 무료로 공급하고 그 외 부품은 실비만 부담하게 해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이 농업기계를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실습을 통해 자가 수리 정비법을 교육하고 농기계의 장단기 보관 및 관리 요령도 함께 알려주고 있어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순회 교육의 운영 성과와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농업기계 순회 수리 교육은 교통 불편 지역 주민과 고령자, 귀농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태양군의 농업 시책입니다. 지난해 농업기계 순회 수리 교육을 통해 93개 마을 886농가를 찾아가 총 1,778대의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수리 정비 교육을 실시하는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장구 착용의 필요성을 알리고 도로를 주행하는 자주식 농기계의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킨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명만식 주무관과 농업기계 순회 수리 교육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